요즘 얼마나 무덥습니까? 오늘은 이웃사촌 이야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종로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랫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집 에어컨 배수 호스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물이 아랫집 베란다에 튀어서 그집 창문에까지 물이 튀고 또 소리도 엄청 많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뒤뜰로 나가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이사 온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사 올때 에어컨 설치 기사가 설치해준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요즘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오랜 시간 켜다 보니까 아랫집에 불편이 더 심해졌나 봅니다. 에어컨 구입 회사 AS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요즘 너무 일이 밀려서 뭐 8월 달에나 방문 수리가 가능하다 합니다. 뭐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보수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그 보수센터 사장님이 내일 당장 고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역시 가까운 이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분명 작년에도 불편하셨을 그 아랫집 이웃분에게도 참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빨리 조치를 취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이웃사촌이란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웃분들이 속히 편안한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하고 또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